오늘의 뉴스9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 대상자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야당 인사 등 7, 8명으로 최소화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 결정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대표하기 좋겠다며 비판했습니다. 청년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문경의 공장 화재는 3층 튀김기에서 불꽃이 피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5톤 분량의 식용유가 불을 키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2톤짜리 철제에 깔려 숨졌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된 이후 엿새 만에 세 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지난달 사과값이 56% 오르는 등 과일값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설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